누구? 아 지금 저한테 빅남님 뻑큐 하시는 건가요? 아 제가 그 빅남님이라고 되게 목소리 좋으신 분인데 이분 옛날부터 알고 지냈었는데 이번에 같이 합방을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날 하기로 했거든. 빅남님이랑 좀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나랑 반말만 하면은 갑자기 사람이 개 어색해지는 거야. 막 말투가 무슨 기계적으로 버튼 누르는 사람처럼 막 그러더니 막 나한테 악연이라고 그러시는 거야. 막 연이래 나한테 막 욕하시고. 아 그 야 좋은 게 있더라고. 참 애들아 약간 목소리 이상 월드컵이 있더라 애들아? 우리 그거 하자 갑자기. 해보고 싶어서. 이거 그냥 사심체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사심체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D 트위치 남자 스트리머 목소리 이상형 월드컵. 진짜 내 인맥 이런 거 다 빼고 진짜 모른다. 난 오로지 목소리만 듣고 정화할게요. 어? 이게 바로 아는 친구가 나오네. 그치 스타스머죠. 그것도 안 돼? 그럼 뽀뽀해줘. 목소리 좋으시다 진짜. 근데 그것도 해줘 해줘. 아 오케이. 아, 좋아요. 아주 좋은 목소리예요. 좋아요. 새끼 씨발 놀러 다니느냐 편집을 하니. 편집자 이 개새끼. 세토이 개 X같은 새끼 어딨어 씨발. 보고 있어 방송? 안 보고 있지? 버스 씨발 새끼. 기전니 영상이 안 나온다 박았는데 미안 요즘 놀러 다니느냐 이렇게 왔다니까. 아 굉장히 제 취향이에요. 아는 사람이라서 봄술을 꼽는 게 아니고 진짜 제 취향이에요. 굉장히 봄수. 굉장히 봄수. 이게 이렇게 바로 날아버린다고? 뭐야? 아. 아 맞다. 아 못 봐. 야 옆에 있는 거 못 봤다. 아 맞다. 아 여러분 진짜 이게 홀리듯이 이렇게 움직인 거지? 아 이게 홀리듯이 본능이. 야 뭐 해줘래? 내 거 뭐 해줘래? 아 굉장히 귀여운 목소리를 갖고 계시네. 여자친구가 삐지면은 항상 했던 게 멍멍 이랬었단 말이야. 나 고지야 진짜로. 아우 불쌍해 죽겠네. 아형 어차피 웃음은 불괴잖아. 다른 사람은 안 들어도. 아 모르는 거예요. 저 진짜 언니 목소리만 듣고 지금 뽑는 거라. 블루 목소리 진짜 좋지. 블루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 유키도 오빠도 진짜 목소리 좋고 저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더 좋아해요. 근데 블루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서 너무 아쉽다. 블루가 확실히 목소리가 좋기는 해. 잘 좀 듣기 좋은 목소리야. 이에는 진짜 순수하게 제 방송 좋아하시고 너무 사랑. 언니 목소리로만. 언니 목소리로만 듣.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목소리 이상형 월드컵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왁구평이 목소리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언니 목소리로만 하겠다. 맞아. 왁구평은 목소리가 존나 쩝쩝거리. 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해주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자기 인생을 버리고 인생을 던진 거야. 가끔씩 영업 덕분에 치킨 보면 치킨은 사랑하잖아. 사랑 내가 줘요. 가면. 근데 이분 진짜 목소리 좋다. 그냥 다시 들어봐야지. 가끔씩 영업 덕분에 치킨 보면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가 맴단다. 아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제가 원래 이제 왁구형처럼 이게 굉장히 편안한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왁구형. 아 이건 전혀 언니 목소리로만. 콩맹님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너무 편안해서 저는 왁구님을 겁나 쩝쩝거리네 씹새끼. 여기 둘도 제가 아는 사이예요. 미영 오빠도 굉장히 오래 알았고 미영 오빠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았어요. 한 3년 4년 알았어요. 이 오빠가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노래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많이 배웠다기보다 뭐 누나가 태권도 다닌다고. 코레트 목소리도 진짜 좋아. 되게 더러워서 그렇지 코레트가. 코레트. 얘 아저씨랑 시숨님이네. 아 시숨님이랑도 게임 몇 판 해봤었다. 아니! 아 게임 안 해. 하지 마. 아 근데 말이 너무 없다. 이거 말이 너무 없었다. 그렇지 않아요? 말이 너무 없어. 근데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채팅 조금만 쳐주세요. 이상한 학고방에 저희. 언니 목소리로만 봤었을 때는 시숨님이 조금 더. 저는 시숨님으로. 어 뭐야 빅남님이라고. 유니언이라고 빅남님이라고? 슈크림빵 슈크림빵 새하얗고 달달한 슈크림빵. 식빵도 필요 없어. 에로빵도 필요 없어. 와 존나 목소리. 슈크림빵만 평생 슈크림빵만 먹고 싶어. 새까만 초코우유도. 근데 좀 야하지 않아? 좀 야하지 않아? 되게 왜 이렇게 숨소리가 많이 들어간 거 같지? 새하얀 이 맞아 떨어진다. 그 순간에 여기서 고압 절탑이 그림자가 가리키는 장소로 가면은 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니면 저쪽에서 크레가 먹고 싶어요. 아 빅남님 그럼 기회를 드릴게요. 빅남님 유일이 여기 있으니까 기회를 줄게. 아 내 목소리가 여기 쩐다는 거 이거 대신에 틀게. 가져와 봐봐. 아 빨리 가져와. 아 가져와. 아 그럼 전화를 하자. 바뀌라고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러시구나.
어 이거 뭐야 이거 누른 거 아닌데? 아 이거 누른 거 아닌데 씨발? 아니 여기 누른 것도 이게 막 눌려? 아니 이 선택 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누른 건데 아 빅맨님 바뀌시라고 전화 안 받으시는 거 좀 너무하시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싫으신가요? 여보세요? 아 근데 나 들려요? 네 어디 가세요? 아 저 운동 갔다가 집 가고 있어요. 너 오른쪽 찍을 수도 있어. 오른쪽 찍으라면 뭐 피차 일반이네요? 아 일반이세요 그때. 아 빅남이 아, 네. 자이언니 고른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안 골랐어요. 중간에 껐어요. 화면 끄고는 골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이게 누르고 싶어서 이게... 누른 게 아니에요. 근데 빅남님 진짜 저도 끄고 싶어서 끈 게 아니에요. 하지 마. 당신은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방송은 멀쩡했잖아. 그래 안 그래? 몰라요. 나는 몰라요. 아 그래서 오른쪽? 아 그래서 오른쪽? 아니. 열심히 하세요. 보여줄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빅남님이었고요. 들어봅시다. 애플님이랑 쭈석이님. 쭈석이님은 러스트 할 때 잠깐 봤었던 것 같기도. 이봐. 어우 징그러. 어우 징그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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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일단 클립 자체가. 나 딱히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야. 받으라니 뭘 받으란 거지? 뭘 준 거지 씨발? 씨발 궁금해서 놀러 와야겠어. 잠깐만. 아 씨 김실부네. 에이 씨발 들을 것도 없지. 까르르. 우와 아 이거 진짜 키네 이거. 여기 사기치시네 이거. 아 이건 대박이다. 아 실부 안 들은 게 아니고 목소리 아니까. 아 아니까 안 들은 거예요. 실부 목소리 아니까. 아니까 안 듣고 넘어간 거지. 맞아요 여러분은 제가 없습니다. 귀여워. 게임이 잘못된 거예요. 그치. 맞아요 차비님. 여신 그 자체예요. 이게 간불러도 약간 목소리가 귀여운데 안 칼진 게 듣기 좋아. 뭔가 호불호가 안 갈리는 귀여운 목소리? 성격이 안 칼죠. 아 씨발 이건 또 뭐야. 아 씨발 이건 또 뭐야. 헤어질 테니 맛. 아우 나가 늦었으면 좋겠네. 아우 짜증나. 아우 아우 아우. 류현이도 목소리 나쁘지 않아. 내가 병신이라 그러지. 봤는데 약간 만드기 목소리 같다. 웃음소리밖에 못 들은 것 같은데 나? 류현이 선택할게요. 예. 웃음소리밖에 못 들어서 진짜 착한 진짜 걸어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 헤드랑 이드님. 이드님은 누구지? 너 인간들은 타락했다. 지니준 위대한 영광을 입고. 왜죠? 저 원래 귀여운데요? 아 빅헤드도 목소리 그렇게 좋지. 귀엽다는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뽑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라서 안 뽑으시네 키키키. 어 그렇진 않은데요? 아는 사람이라서 뽑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이해는 진짜 순수하게 아, 제 방송 좋아하시고. 아 16각이네. 아 이건 제가 진짜 확신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만 듣고서는 그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와꾸님 같은 이제 편한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와꾸님 같은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와꾸님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건 다시 들어야지. 미쳤다. 이건 사기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사기다. 목소리가 진짜 이쁘시다. 아 진호 목소리도 진짜 좋은데. 저도 스윗하게 좋아서 아 저는 김누부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성 와꾸평 올리고 김누부님 올리는 게 나만 이상해. 편 한 게 좋은 게 맞지? 닥치고 있어 새끼야. 닥치고 있어 새끼야. 아 결승에서 불개님이랑 와꾸평 만나는 거 아니지? 조용히 해, 아니야. 어! 거기엔. 와, 이게 이렇게 만난다고? 와!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양심 vs 사심의 대결. 여러분! 지금 와꾸님 목소리가 별로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는 권력이 아니고, 진심으로 와꾸님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이 돼서 뽑은 겁니다! 연장자, 무대. 아니 이게 고민이 돼? 와뚜평 뽑으면 진짜 형 세무조사 받아야 해. 세무조사 받아야 돼? 야 그 수준이야 씨발. 머리 받고 20분 정도 고민하고 마우스 떨면서 불개님 고르면 용서해주지 않나?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보자. 머리 받고 달려들면서 불개님 고르면 괜찮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해? 아니요 미안해요 불개님 저 듣다 보니 와꾸평도 좋은 것 같아. 그치? 아 거봉 안 했잖아. 와꾸평도 좋다니까. 근데 와꾸님은 이제 유부남이시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데리러 올게요. 와꾸님 절대 버리는 게 아니고요. 잠깐 계세요. 제가 데리러 올게요. 금방 데리러 올게요. 아 근데 누부님도 진짜 목소리 좋으셔. 불개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래 또. 아
닭살의 현장에서는 저거 빅남님이에요. 이거 전화 걸어야 돼. 이거 이 새끼 혼내야 돼.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32강 딸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만약 방송에서 들려주라 했어 안 했어? 근데 어떻게 들려줘요? 박기라고 내 전화 안 받았잖아요. 어쩔 수 없죠. 제가 32강 딸이라서 죄송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래요? 아 근데 난 빅남님 제 마음속에 1등임. 아니 그럼 불개님은요? 불개님 제 머릿속에 1등. 아 빅남님이 전화를 받았으면 난 빅남님을 골랐었을 거야. 괜찮아요. 어차피 클립이 그따 건데 어떻게 30강에서 어떻게. 아 다시 할게. 다시 할래. 내가 세상 끝까지 추억에 만들어 줄 거야. 알겠어? 아 진짜 뭘 또 제가 원하는 거 이렇게 또. 절대 하지 마. 절대 안 해.